그러면 이제 로컬 환경에서 젠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로컬 환경에서 젠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허깅페이스라는 주소로 먼저 접근하셔서 관련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깅페이스에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신 후에 이제 젠마 여기 보시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이제 여기 있는 라이센스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라이센스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신 뒤에 해당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약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약관을 쭉 내리시고 나서 필수 없이만 체크하시고 옵셋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모델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게 되면은 이후에는 이제 프로필의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세팅스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프로필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왼쪽 바들 중에서 액세스 토큰이라는 이제 버튼이 있어서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액세스 토큰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뉴 토큰 값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뉴 토큰 버튼을 누르신 뒤에 이제 네임에는 아무런 값을 입력하시고 나서 타입에는 리드를 넣고 제너레이터 토큰으로 토큰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으시고 난 이후에 받은 값은 저장을 해놓도록 하고 이후에 로컬에서 실질적으로 빌드 환경을 구축할 때 해당 토큰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토큰 값을 받으신 후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어떤 아이디를 하나 접속하셔서 터미널에서 먼저 이제 파이썬을 설치한 이후에 pip install -u huggingface hub CRI라는 값을 집어넣으셔서 이제 해당 명령을 통해서 huggingface를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huggingface CRI 로그인을 치시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 로그인해서 패스워드 입력하라는 칸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아까 전에 발급받은 토큰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후에 pip install과 같이 다음 주소를 넣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미나이를 빌드할 수 있는 인스톨레이션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게 된 이후에는 메인점 파일을 하나 만드셔서 이제 관련 내용을 실행하시게 되는데 우선은 다음 코드는 GPL 기반으로 빌드를 하는 환경입니다. 먼저 이제 오토 토크나이저랑 이제 오토 모드 폴 캐주얼 LM이라는 이제 임포트 값을 가져서 임포트한 다음에 이제 모델과 이제 토크나이저에 대한 값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풋 텍스트로 자신이 넣고자 하는 질문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후 자신이 원하는 이제 토크나이저의 값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빌드할지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으로 빌드가 된 뒤에 값을 확인받아서 볼수 있게 하는 그런 간략한 코드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GPU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빌드를 하면 동작하게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젠마는 CPU 기반에서도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CPU 환경에서도 빌드를 할수 있는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관련 내용을 실행해 보게 되면은 파이터치가 이제 설치가 안돼 있으면 파이터치를 설치해 달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파이터치에 대해서 창을 설치하시고 파이터치를 설치하시고 나서 이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필요한 영역이 다 완료된 이후에 다음과 같이 저희 내부 로컬에서 프린트돼서 값이 빌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PC는 로컬 환경에서 내부 GPU 환경에서 이제 CPU 환경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외장 GPU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CPU를 활용해서 빌드하는 방식에 대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입력했던 값들과 로그인들이 다 되어 있고, 그렇게 로그인이 된 이후에 이제 관련된 질문과 답이 관련된 질문과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What is Azure University라는 값에 이제 아까 전에 콜앱에서 실수했던 것과 똑같이 맥스랭스 100을 넣고, 이제 파이썬 main.py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경로에서 다음과 같은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파이썬 main.py와 같이 이제 메인 파일을 실행하는 영역을 입력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빌드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필요한 영역을 다운로드 받고, 이후에 What is other university?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여기는 아웃풋의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서비스라거나 아니면 이 답변을 활용해서 또 다양한 API를 만든다거나와 같이 이제 실질적인 개발 환경 내에서 관련 값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태껏 진행해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젠마와 LLM 모델의 개념, 개요에 대해서 알수 있었고, 젠마는 최신형 LLM 모델로서 모바일 데스크탑에서 각각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2B 모델과 7B 모델로 나뉘어서 이제 각각 20억 개, 7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성능, 목표에 따라서 다르게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랩을 통해서 젠마를 실행,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로컬 환경에서 젠마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울고, 그리고 이를 다양한 곳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젠마와 LLM 모델의 이론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젠마의 배경, 개요, 특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그를 활용해서 코랩에 접속해서 젠마의 개요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했고, 또 허깅 페이스를 활용해 내 로컬 환경에서 젠마를 쉽게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한 강의가 젠마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쉽게 빌드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실질적으로 젠마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